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유근기 곡성 군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곡성에서 큰 우박이 떨어져서 네.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재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박이 떨어지던 날 그 다음 날 아침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네. 참 참담한 현장의 모습과 또 망연자실한 농민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저희 곡성군은 309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과, 배, 또 매실, 감, 과수 피해가 심했고요. 밭작물은 고추, 수박, 토란, 깻잎 등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아주 미미합니다. 대파대, 그다음 네. 농약대금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 지난 20일 전라남도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피해 보고 확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4억 3,500만 원 정도 추경에 세워서 피해 보상할 계획이고요. 피해가 나자마자 배연구소, 사과연구소, 농촌진흥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네. 예, 제2피해를 막기 위해서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고요. 예.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지 않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곡성군은 다른 지역보다 10%를 더 지원해서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부담은 10%거든요. 자동차 보험을 들면서 사고가 나기를 바라면서 자동차 보험을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 마찬가지로 재해보험도 재해보험을 들지만 재해가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이번같이 이런 우박 피해가 생긴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앞으로 꼭 재해보험을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최근까지는 가뭄이 좀 심했는데요. 다행히 요 며칠 비가 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해결될 기미가 좀 보입니다. 저희 곡성군은 26, 27일 날 내린 비가 평균 3.5mm였습니다. 아, 그래서 네. 턱없이 부족한 양이고요. 하지만 우리 목마른 밭작물에 대해서는 약간의 갈증을 해소하는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 같이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어서 정말 시원한 빗줄기가 내려서 모든 분들의 시름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현재 이 가뭄 때문에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농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되고 또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곡성군 다행히도요. 수리시설이 잘 돼서 예. 모내기를 못한 농가는 없습니다. 저희 네. 재배 면적이 4,634헥타입니다. 근데 100% 모내기를 실시했고요. 물론 예. 모내기 하면서 약간 좀 힘든 지역이 있었습니다. 약 20헥타르 정도가 뭐 2단 양수를 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모내기를 못한 논은 없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보면 가뭄 대책으로는 이 관정 개발보다는 네. 뚝 높이기라든가 저수지를 네. 더 막고 그래서 담수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아무리 가뭄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저희 곡성군은 14억 5,900만 원을 예비비, 특별교부세, 재난관리기금을 들여서 예. 다 조치를 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지난달 세계장미축제가 폐막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관광객 수가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장미축제 10일 동안에 정확히 27만 1,612명이 오셨고요. 네, 장미축제 전후로 해서는 약 40만 정도가 네.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늘었고요. 이건 이제 첫 번째로 작년에 영화 곡성을 만나서 저희 곡성군이 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되면서 네. 더불어서 장미축제까지 유명해지고 또 두 번째는 전국에 가장 많은 종류, 천사종의 수천만 송의 장미에 취한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네. 오십니다. 장미공원은 사실 전국의 여러 각지에 예. 조성이 돼 있습니다만 네. 저희 곡성
세계 곡성 장미공원을 가장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년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한 약 80% 정도 바꿨습니다. 예, 예, 네. 젊은 연인들이 좋아하고 젊은 가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바꿔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예, 호평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전남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현재 고령화와 인구절벽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인구절벽 문제를 곡성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 곡성군이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1962년도에 14만 503명이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작년 말 3만 400명입니다. 네. 4분의 1도 안 되죠. 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었는데 저희 곡성군은 제가 취임해서 귀농 귀촌 팀을 신설을 해서 적극적인 귀농 귀촌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곡성으로 귀농 귀촌을 하고 계십니다. 예. 지난 6월 27일까지 보니까 1016세대에 1936명이 저희 곡성군으로 오셨고 새롭게 둥지를 트셨습니다. 예. 한 개 면 정도가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도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의 취업, 네. 그다음에 교육 문제 때문에 대도시로 떠나고. 그런데 네. 교육 문제는 이제 해결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서 오히려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농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요, 대규모 학교보다는 소규모 학교의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전정신이라든가 자연을 사랑하고 또 모든 인간미를 키워가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형들이 생겨나고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이제 그 호남 최대 직업체험관인 드림하이센터, 그다음에 예. 유아숲 체험교육, 그다음에 또 섬진강 기차마을, 그리고 우리 농촌 체험마을이 1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체험 교육의 메카로 만들어서 예. 젊은 청년들이 곡성을 찾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네. 끝으로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년, 3년이 지나고 1년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채찍을 가하고 곡성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KTC, 그리고 호레일 인재개발원, 또 운곡 특화 농공단지 등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공약 사업 28개 중 20개는 완료하고 이제 8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기 내에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더욱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